우리 유전자를 올바로 작동시키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를 올바로 작동시키는 힘은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그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생기라고 부른다.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 속에 우리는 진선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에너지다. 무엇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다? 먼저 뇌파부터 바꾸지. 그렇죠? 뇌파는 물리적인 전기 에너지다. 그래서 사랑 에너지 또는 에너지가 진실의 에너지, 선의 에너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로서 물리적 에너지인 뇌파, 전자파를 바꾼다. 그래서 그 우리 몸에는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그 생체 전자파는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영적 에너지, 사랑 에너지, 진선미 에너지에 긍정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랑 반대쪽의 에너지, 또 그 나쁜 영적 에너지, 예. 사랑 반대는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그 에너지들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다 우리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변질을 초래한다. 자, 이것이 이때까지 배운 거 딱 요약한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딱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에 베이스에 깔고 당뇨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뇨병도 결국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보면 자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린다. 동맥경화도 쭉 내려가 보면 19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하면 동맥경화입니다. 다 이게 유전자의 변질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당뇨병을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딱 들으시면, 아, 당뇨병은 문제가 없구나. 사실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들은 잘 안 와요. 근데 주로 80% 암 환자들만 오시는데 여기서는 사실 당뇨병은 뭐 그 병이야 이런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암도 낳는 판에 뭐 당뇨병 낳는 거야.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이건 참 간단한 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 이제 우리가, 자, 지난번에 보신 대로 세포 속에 이 세포 핵이 있고, 이 핵 속에 모든 프로그램,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염색체 형태로.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우신 대로 이것들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연료, 당분이 들어간다. 탄수화물. 배우셨죠? 그렇죠? 탄수화물. 그 전기 에너지. 태양광선으로부터 광선이 식물들이 태양광선을 받아서 그 태양광 전기 에너지를 포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탄소와 물로. 그래서 탄수화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은 그 포장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제거해서 우리가 빨아들인 산소와 붙여가지고 탄산가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 물은 소변으로 내보내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에너지, 태양, 전기 에너지만.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전류가 어떤 주파수와 파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심전도 찍어보면, 아, 이거 좀,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심장의 건강 상태는 뭘로 결정이 된다? 심장을 흐르는, 심장을 지배하는 생체 전자파. 심전파에 따라서 심장의 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날 찍어보니까, 아, 오늘은 좀 좋습니다. 예. 네. 심장은 그대로인데, 그 심장을 지배하는 그 생체 전자파, 그 전기 에너지가 달라지면 심장도 부정맥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 오늘은 뇌파가 좋습니다. 그러면 뇌가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 오늘 뇌파는 상당히 나쁜데요. 이제 이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유전자의 상태로서 결정되는데, 유전자의 상태는 결국은 생체 전자파로서 결정이 돼. 근데 생체 전자파는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서 좋은 파일 거냐, 아니면 베타파로서 나쁜 파일 거냐, 그것은 뭐가, 궁극적으로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다. 이제 요게, 이 뉴 스타트에서는 이렇게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죠.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라는 요 원칙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무엇을 소모해요? 당분을 소모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식으로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물질? 산화 방지 물질.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본질적으로 없다. 식물성 음식에만 산화 방지 물질이 있다. 왜? 산화 방지 물질은 왜 중요했어요? 예,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즉,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을 생산한다.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요, 모든 질병을 발병시키는 유전자 손상의 주범이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게 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여러분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쫙 올라갑니다.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분, 탄수화물을 어떻게 태워야 돼? 예. 네. 태워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확 줄어져 버리면 잘 태우지를, 태우는 당분을 소모해서 태우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피 속에 있는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운동 안 하는 겁니다. 네. 운동 안 하면 왜 줄어들까요? 운동을 안 하면 나는 운동 안 하기로 선택을 했어. 그런 아줌마들 많죠. 네. 나는 운동한다면 고스톱밖에 없다. 그 외 운동은 싫다. 걸어다니는 것도 싫고, 예, 네. 소파에 누워서 이거 리모컨 움직이는 이런 운동밖에 안 하겠다. 그 본인의 선택이죠,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많이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서서히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혈관처럼. 그렇죠?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 부족이고 여러분이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막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과 운동 안 하고 맨날 기름기 있는 음식 이렇게 먹고 예.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점점 없어지면 우리 몸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반응하니까 뜻 그렇죠 뜻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진선미의 생각이냐 그 반대쪽이냐 예 네. 이제 그런 그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산다는 게 귀찮다는 얘기하고 같은 뜻이에요 막. 뭐 열심히 뭐 운동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그런 뜻 그렇죠 부정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되는데 안 되면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한 300개 정도 돼야 여러분이 피로감을 안 느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며칠만 돼도 몸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안 하던 스트레칭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건강식하고 고지방 식사가 없어지고 그러면 피가 맑아지는 거죠. 그러면 모세혈관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면 그때부터 모세혈관이 쫙 다시 뻗어 나가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결국 우리의 삶의 그 선택이에요. 생활 습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편하게 산다 이거 독입니다. 예. 네. 여러분 절대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고 싶다? 그거는 우리 유전자나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있어야 돼?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쪽에서 또는 유전자 쪽.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있어요? 그럼 꺼져버리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치매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이게 유명한 연구예요.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이 과학자가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이고 만사가 귀찮다. 내가 왜 수녀가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수녀님들은 금방 치매가 와요. 그러나 나이가 계속 들어도 내가 수녀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의미 있게 보내려는 수녀님들은 90이 넘어도 치매가 걸리는 수녀님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의미에 대하여 확실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은퇴하겠다. 그러면 당뇨병 금방 와요. 예? 동맥경화 금방 와요. 예? 유전자 다 꺼지죠? 그럼 암도 쉽게 걸려버려요. 치매도 금방 와요. 그래서 이, 아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개념 자체가 독입니다. 맞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냐. 왜? 그런 생각은 결국은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를 주물러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세포 막 그렸습니다. 세포 핵. 그리고 여기 이제 염색체를 한 개만 그리겠습니다. 염색체 안에는 각종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 샘플로 네 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크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혈관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혈구 세포들이 있죠. 적혈구. 적혈구. 적혈구는 뭐를 운반하죠? 네, 산소를 운반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피 속에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당분으로 만든 당분들이 쫙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미토콘드리아에 가야 태울 수 있으니까, 연소시킬 수 있으니까, 연소가 되어야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니까. 자, 그, 산소는, 아주, 산소 그 자체 아주 작은 거니까, 당분 분자보다는 훨씬 작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는 그냥 세포에 스며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당분 분자들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냥 산소처럼 스며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이 당분들은 어떻게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도달하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이 있어요. 문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문이 어떻게 열리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 스위치가 딱 붙어있어요. 그 이 스위치를 뭐가 와서 눌러야만 문이 열려요. 어떻게 뭐가 와서 누르면 되냐 보니까 인슐린이 와서 쫙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자,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몸은 얼렁뚱땅 뭐 재수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돼요? 췌장에서. 자,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인슐린을 생산해 주면 이 인슐린이 가서 이 초인종 스위치를 눌려요. 저 스위치를 스위치를 인슐린 리셉터라고 그래요. 리셉터. 리셉터를 한국말로 수용체, 그렇죠.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쫙 가서, 인슐린이 가서 누르면. 자,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병은, 이 문이 안 열리는 병이에요.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당,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혈당, 혈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수가 없죠. 그렇죠? 태울 수가 없으니까 뭐를 생산 못해요? 에너지를 생산 못하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그리고 피 속에는 당이 남아 돌아가고 그래서 혈당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혈당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 혈당이 높아지면 여러분 너무 피 속에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짜진다든가 너무 매워진다든가 너무 달아지면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세포 모세혈관벽세포라고 그럽니다. 모세혈관벽세포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여기에 이제 모세혈관세포를 몇 개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이 음식을 아주 너무 짜게 먹었다. 너무 맵게 먹었다. 너무 달게 먹었다. 그러면 소금기가 피 속에 많게 되고 매우 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 당분이 많아지면 혈액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농도가 올라가면 삼투압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피 속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피 속에 이제 이 농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농도를 좀 낮춰주려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자꾸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왜? 저 피 속에 당 농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모세혈관 세포가 수분을 자꾸 뺏기니까 수분 공급을 더 해줘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분이 너무 높아지면 이게 모세혈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콩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분을 빼내야 돼. 빼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생산이 잘 안 되니까 피곤하고, 이게 이제 당뇨병의 문제입니다.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합병증은 어떤 병이냐면, 이 혈당이 너무 올라가서,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세포가 수분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러면 세포가 시들시들해져. 자, 화초에도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 시들시들이라는 게 뭐예요? 잘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모세혈관이 아주 쉽게 파괴가 되고, 그래서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생기는
그런 현상을 당뇨 합병증이라 그래요. 합병증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길까요?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생겨요. 그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 어디냐? 망막. 그렇죠. 그래서 망막 모세혈관이 자꾸 파괴가 되니까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많은 곳은 신장이에요. 그래서 당뇨성 합병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성 신부전증. 예.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는. 이제 그게 이제 합병증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왜 이 문이 안 열리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문이 열려야만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데. 예. 네. 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그 왜 문이 안 열리지? 그러면 이 환자가 5년 전에 문 잘 열렸다고. 그런데 5년 후에 보니까 문이 점점 안 열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당뇨가 됐어. 문이 영 안 열려. 그래서 이제 아하, 문이 열릴 수 있는 있을 때는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인슐린이 이 스위치를 잘 눌러줘서 문이 잘 열렸었는데 이제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 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슐린이 생산이 잘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인슐린에게만 이제 그 인슐린만 이제 이제 나쁘게 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의사들이 자꾸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슐린이 부족한 현상이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슐린 생산을 췌장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이렇게 되니까 영 복잡해졌어요. 야,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는데 왜 문이 안 열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내과 의학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 왜 그럴까 하다가 드디어 이제 과학자들이 점점 발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똑같은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당뇨병 환자는 문이 잘 안 열리는데 예, 같은 인슐린 가지고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은 문이 잘 열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스위치, 인슐린 수용체라는 스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인슐린에 대하여 스위치가 예민하지 않다. 즉, 예민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스위치가 무감각한 상태, 둔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명을 하고 봐도 좀 바보 같은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스위치는 스위치지 무슨 스위치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래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인슐린 인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원인이다. 그래서 인슐린의 우리 초인종이 스위치가 인슐린에 대하여 예민도가 떨어졌다. 좀 바보 같아. 이제 설명을 더 해야죠. 그렇죠?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왜 이 스위치가 옛날에는 예민했는데 왜 지금은 예민 안 하게 됐냐 그걸 알아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과학자가 아하, 이 스위치 자체가 예민도가 떨어진 게 아니지, 스위치는 같은 스위치인데 무슨 예민도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민도가 떨어진 이유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뇨병 환자의 세포의 스위치에 이런 덮개가 덮여져 있어. 네, 덮개가.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 덮개 이름을 과학자들이 뭐라 불렀냐 하면, 레지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지스트는 여러분 잘 알죠? 그러니까 저항한다, 그렇죠? 그래서 레지스트. 인은 인슐린을 저항하는 물질로서 그 스위치가 덮여 있더라.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휴가를 갈 때 이제 비행기 타고 휴가를 갈 때 자동차를 덮어 놓는 덮개가 있어요. 먼지 타지 말라고 쫙 덮어놔. 한국에도 요즘 나오고 있던데. 네. 이제 왜? 그거는 앞으로 한 20일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호하기 위하여 덮개로 덮어둬야 돼요. 그러면 저 덮개가,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은 스위치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기로 선택을 하면 자연히 어떻게 저 덮개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져가지고 이 덮개를 생산해서 덮어요. 자, 그러면, 결국 알고 보니까 요게 문제야. 그렇죠? 그러면 이 덮개가 없어지면 당뇨병은 낫는 거예요. 이 덮개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가 작동을 중단하면 돼요? 이 덮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옛날처럼 사용하지 않고 꺼져버리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덮개 만드는 유전자는 사용 그 활동을 안 했어요. 언제는? 언제는? 운동 부지런히 할 때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다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의과대학생일 때만 해도 그 세브란스 병원 그 큰 병원에서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67년에 졸업을 했는데.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못 보고 졸업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당뇨병 안 걸리게 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란 게 탈로가 났죠. 그렇죠. 얼마든지 당뇨병 걸리죠.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 당뇨병 환자가 입원 안 하나? 그러면 가서 좀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67년도 제가 졸업할 때 그 60년도에는 암도 없었어요. 암 있다 해봐야 위암, 간암 두 종류밖에 없었어. 예, 네. 폐암도 없고 유방암이란 건 구경도 할 수도 없고. 예, 네. 그래서 이게 다 뭐가 변하면서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다 유전자가 변해서 생겨난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여러분 그 1960년도는 당뇨병에 걸릴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첫째, 예, 뭐가 없었습니까? 자가용. 예, 그때는 자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승용차로 그렇지 않고, 자가용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울 때야.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학교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예. 저도 한 시간 걸어가야 학교 갔어요. 그 돌아올 때도 한 시간 걸어야죠. 응. 그 학교, 그때는 또, 우리 경남 고등학교 뒷산이 있어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걸려요? 그리고 평소에도 뭐예요? 어디 가려면 버스 정류장까지 한 20, 30분 또 걸어가야 돼. 그래서 버스를 타면 또 한 30, 40분 후에 도착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또 걸어야 돼. 당뇨병 걸릴 수가 없는 거야. 맨날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레지스틴을 생산, 이 유전자가 레지스틴을 생산해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뭐예요? 스위치를 덮어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만 알면 이제 간단한 거예요. 당뇨병 낫는 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이면, 그런데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자동차가 생기고, 걸어다니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반드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와야 돼. 그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여기에 그려놓은 것처럼 적혈구가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60년도에 우리는, 그때 서울 시내 한일관이라는 식당이 처음 생겼어요. 네. 한일관. 그때 이제 불고기, 네, 이렇게. 거기 한일관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예, 네. 거기 가서 불고기 구워 먹는 거. 그거는 큰 이벤트가 있어야만 가. 아시겠죠? 그때는 고기 먹기라는 것은 한일 별따기였죠. 그러니까 지방 섭취량이 아주 적었어요. 자, 그래서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요즘 뭐 다들 삼겹살 걱정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모세혈관이 제일 중요한 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여러분이 이제 튀긴 음식을 먹었다 또는 삼겹살 먹었다 그러면 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 중성 지방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쫙 올라가죠. 그래서 끈적끈적해지면 이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막아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적혈구들이 세포에게 무엇을 배달할 수가 없어요. 산소를 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 세포가 산소 부족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여기에 당분이 들어와도 타요 못타요? 못하죠. 그리고 자 그래서 산소 부족은 고지방식.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뉴스타트 건강식으로 해도 당뇨가 계속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게 연소가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스파크가 있어야 돼. 야! 그렇다! 맞아! 그래서 좀 웃고, 그런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베타파일수록, 우리가 알파파를 가지고 있으면 스파크가 좋죠. 근데 베타파 이렇게 되면, 힘 빠져. 기가, 나 참 기가 막혀. 죽겠네. 이래서 하면 안 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하면 낫게 되어 있어요? 네. 뉴 스타트.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조건 뉴 스타트. 네. 여러분이 요 며칠 사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시면 병이 있던 거 다 나버려요. 그리고 다른 병 이제 어떻게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싱싱해질 수 있어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 아마 내 운명이 결정돼 있겠지. 그렇게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장수 문제도 좀 터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자 이제 보니까 아하 당뇨병 낫는 거 간단해요 안 해요? 간단하구나. 당뇨 재발되지 않고 그러나 결국 뭐 잠깐 한 열흘 동안만 이 뉴스타트를 왕성하게 착실하게 해도 그 열흘 동안 혈당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 3-4일 만에 혈당약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돌아가서 도로암이 타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뇨 알고 보니 당뇨도 간단해야 해요. 예, 뉴스타트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뭐 병원 가서 뭐 어쩌고 뭐 약을 뭐 올리고 내리고 왜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환자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때까지 살아오던 대로 즉 당뇨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계속하니까 약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다고 해서 낫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당뇨약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당뇨 여기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야 이제 고혈압. 고혈압 하기 전에 동맥경화를 한번 살짝 터치하고, 왜? 동맥경화가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동맥경화를 봅시다. 이 심장 자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런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죠. 그렇죠? 이게, 이 혈관이 좁아진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 막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심근경색. 예. 쉽게 말해서 심장마비죠. 그러면 어떻게 막히게 되느냐? 어떻게 좁아지게 되느냐? 여기에 콜레스테롤, 여기에 이제, 관상동맥을 잘라서 내부를 보는 겁니다. 보면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어요.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점점 쌓이면, 뭐 어떤 사람은 95% 막혔습니다. 80% 막혔습니다. 70%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히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어떤 경우에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 좀 세수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격렬하게 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피가 빨리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혈관을 막혀 있으니까 피가 충분히 통과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막혀있는 관상동맥을 가지고 있는 심장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하여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다 아파요. 이제 그 협심증,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그런데 이 심장 이 자체가 근육 주머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심장을 이렇게 보면. 심장이 근육 주머니인데 그 근육 안에 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뻗어서 그물망을 촘촘히 치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심장은 건강한 심장. 근데 여러분이 자꾸 무슨 갈비에다가 삼겹살에다가 튀긴 음식에다가 이렇게 고지방 식사를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맨날 차만 타고 댕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 점점 이 관상동맥이 아까처럼 그렇게 콜레스테롤 쌓이고 좁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촘촘한 그 모세혈관으로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심장 근육 자체가 산소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럼 항상 뻑적지근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화를 냈다. 그럼 심장이, 화나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려면 산소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런데 산소 공급이 안 와. 그럼 화나 신경질 날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장 안에 그 모세혈관이 많이 줄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관상동맥에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원래 이제 이게 관상동맥이죠. 이 동맥을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깨끗해요. 깨끗하고 이 혈관벽을 보면 이게 혈관 내막, 그다음에 혈관 중막,
중막은 이게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고. 그럼 이제 혈관 외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옆으로 잘라서 보면 여기 이제 백혈구도 있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고지방 식사를 하면 결국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누런 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화산 터지듯이 쫙 갈라지면 이 안에 끈적끈적하던 피떡 끈적끈적한 것들이 여기서 터져 나와서 이 혈관을 막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개로 막는다. 그래가지고 혈전이라 그러죠. 혈전. 그래서 관상동맥 혈전증. 똑같은 현상이 뇌 혈전증. 이래서 그거는 이 쌓였던 이 콜레스테롤과 다른 여러 가지 끈적끈적한 것들이 터져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풍 그러면 거의 다 뇌혈전증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요즘은 이 혈전을 빨리 놓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응급실에 가서 그 혈전을 놓기는 약이 있습니다. 그 주사를 급히 하면 이제 당연히 근데 여기에 5분, 6분, 7분 지나면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결국 마비가 하고 그러나 한 5, 6분, 7, 8분 이내에만 혈전 녹여주면 피가 다시 통해서 마비는 피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동맥경화를 치료하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발룬 안죠. 발룬은 풍선입니다. 그렇죠?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술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참 이런 기술적으로는 끝내주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 놀랍죠. 그래서 이 혈관으로, 예를 들어 주로 여기를 뚫어요. 여기 혈관을 뚫어가지고 이런 관을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참 기술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 끄트머리에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이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풍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텐트라 그러죠. 요 풍선이 요거는 풍선이 꽉 확장된 그럼 이 풍선에다가 밖에서 어떻게 물을 넣어줘요. 쫙 넣어주면 이 풍선이 확장이 되면서 그 좁아졌던 혈관이 어떻게 부드득부드득 하면서 이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렇죠. 내벽이. 그 너덜너덜해지면 안 되니까 또 막히니까 이렇게 스텐트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 보면 절개지에 토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고속도로 스텐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텐트를 받고,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술을 받고 나면, 그냥 막, 한 5분 내지 10분 만에, 시원해요. 피가 통하니까. 우와!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이랬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야 될, 막혀가는, 좁아져가는 혈관들이 몸에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거를 하고 난 뒤에, 뉴 스타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금방 또 쌓입니다.
또 쌓여. 이 스텐트 한 위에 또 여기에 또 쌓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술이라고 그러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나의 기존 생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치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의사들이 기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치료지. 치유는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 아시겠죠? 그 뉴 스타트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체 전자파가 정상화되어야 되고, 생체 전자파를 정상화되는 것이 바로 알파파를 유지해야 되고, 그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이걸로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뉴 스타트를 알았으니까, 이제 운동도 시작했다. 이제 건강식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노래도 부르기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을 이제 산책도 하고 등산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다. 뉴스타트를 하면 이 쌓였던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면 좋겠죠. 그렇게 돼 있을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을까? 우리 인간을 창조한 존재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예상을 했어요. 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암을 낫게 하는 방법을 미리 다 유전자를 만들어서 선택만 잘하면 나는 생기를 선택하겠다. 나는 긍정적인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게 낫도록 다 해놨어. 아시겠죠? 자, 봅시다. 어떻게 돼 있냐? 야, 이게 이제 짜잔입니다. 짜잔. 우리 간 세포 안에 이 HDL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탁 켜지기만 하면 돼. 켜지면 이 HDL이 생산이 돼. HDL이 생산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병원에 가서 가보셨던, 검사를 해보셨던 분은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런데 그게 콜레스테롤이 HDL하고 합해지면, 그러니까 요거는 HDL이고 요거는 LDL입니다. 자, 이 HDL은 이 LDL 때문에 사실은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운동 안 하고 뉴스타트에 정반대로 막 그런 거 고지방 식사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렇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LDL이 많이 생산돼야 돼. 왜? 이 콜레스테롤 자꾸 너무 많아지고 피가 너무 끈적거려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LDL을 생산해서 콜레스테롤 그 중성 지방들을 잡아가지고 혈관에 자꾸 쌓여. 그 LDL 때문에 사실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죠. 그러나 LDL이 동맥경화 걸려서 죽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안 먹어야 될 걸 어떻게 해? 자꾸 처먹으니까. 일단, 어떻게?
살려놓고 봐야 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동맥경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했다 이 말이에요. 검사해 보니까 90% 막혔습니다. 그때 뉴스타트를 하면 뭐 이런 시술 안 해도 돼요. 예. 네. 뉴스타트 와서 생기를 받고 하면 뭐가 무슨 유전자가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 막 이럴 때는 이 HDL은 잘 생산이 안 됩니다. 왜? 생산할 필요가 없어. 왜? HDL이 뭐하게? 이 HDL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제거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동맥경화 치료제죠. 즉 우리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빨간색 유전자에서 생산하는 항암제가 최고 항암제죠. 절대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 이거 뭐 풍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거 HDL만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 혈관에 쌓였던 콜레스테롤 싹 제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뉴스타트 잘 하다가 나중에 찍어보면 혈관이 다시 확장이 됐네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숭이 동물 실험이나 사람들 실험에서 이 HDL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면 동맥경화는 다시 그 동맥경화로 변질됐던 혈관 자체가 다시 정상 혈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밝혀진 사실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고혈압도 사실은 동맥경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피를 뿜어내야 되는데 혈관에 여기저기 온 몸에 여기저기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들이 굳어져 있고 혈관들이 좁아져 있으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뿜어야죠. 왜? 산소 공급이나 영양소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세게 뿜어야죠. 왜? 혈관이 여기저기 막혀 있으니까. 그러나 혈관이 아주 콜레스테롤도 쌓이지 않고 혈관이 잘 열려 있고 그다음에 또 혈관이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혈관 확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이 잘 안 되니까 심장은 어떻게 더 세게 뿜어야 되니까 혈압이 쫙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 때문에 초래된 이 고혈압은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하고 이야 생기가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래서 HDL 유전자가 켜지게 되고 이 HDL이 생산되면 여러분 혈관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하여튼 우리 몸은 내 선택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던지 어떻게 어떤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어떤 병에 걸렸던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 회복되도록 다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이죠. 그렇죠? 자, 저는 의사로서 내가 배운 의술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한 차원 더 높은 그렇죠 영적 차원에서 그 유전자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었다. 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뉴스타트만 하면 돼요. 놀랍게도. 자, 그런데 이 고혈압에 또 관여하는 것이 뭐냐하면 모세혈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의 몸에는 평균 5,000cc의 피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이 5,000cc의 피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순환하고 있죠. 그렇죠? 순환하고 있는데, 자, 한국 사람이 지금 인구가 5,000만이다. 그러면 각 사람마다 한 차를 한 대씩 갖고 산다. 차가 5,000대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혈관을 도로망으로 본다면, 이제 동맥은 고속도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속도로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도로를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 좀 더 이제 줄어들면 일반 국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도로가 작아, 규모가 작아지고 이제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5,000cc의 혈액 중에 4,000cc, 즉 80%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에 있어요. 일반 도로에 있어요. 시내 일반 도로. 시내 일반 도로에 다 있어요. 압도적인 80%의 자동차들은 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고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혈액 5,000cc도 5,000대 대한민국 자동차처럼 이 중요한, 동맥, 혈관들에는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이제 시내에서 볼일 다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우체국이다, 은행이다 이건 다 뭐예요? 일반 도로 위에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면은 은행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각종 세포들이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이제 이 일반 도로인데. 이 모세혈관에 거의 80%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진다. 운동을 안 해서. 그리고 너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 적혈구들이 끈적거려서 서로 붙어가지고 이제 순환을 못하니까 모세혈관망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모세혈관망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혈액에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 굉장한 정체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혈압은 어디서 재게? 고속도로에서 잽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혈압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옛날부터, 참, 우리가 현대의학이 참 무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사람의 정상 혈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이에다가 90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 저 때만 해도. 그러면, 제가 80. 저의 정상 혈압은 뭐예요? 170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왜? 나이가 되니까 모두 병에 걸린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병 걸리는 것이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걸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은 나이다.
노화 현상의 일원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혈압도 다 성인병이다. 나이병이다. 근데 당뇨도 다 성인병이다. 나이병. 동맥경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20대 당뇨. 20대 동맥경화. 많아. 아하, 이 나이가 아니라 뭐 때문이구나? 생활 습관이구나. 예. 네.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아하, 이런 병들이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구나. 아,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성한 것이 뉴 스타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의학계에서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뭐예요? 유전자 변질이다. 아, 그러니까 생활 습관과 유전자의 변질은 뭐예요? 직결됐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혈압도 여러분이 매일 스트레칭을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래서 모세혈관을 충분히 더 모세 확장시키고 증가시키면 피들이 갈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은 어떻게 심장은 세게 뿜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혈압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건강은 참 쉽구나, 이게. 지금이야말로 뉴 스타트를 할 때가 되었어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쭉 지금부터 하시면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 있으면 뉴스 쫙 해가시면 그냥 부드럽게, 그래서 고혈압도 뭐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이걸 고치 뉴스타트를 안 하면 결국은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죠. 그래서 병원 가서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게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되 건강을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길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